못하고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더 이상 억압받고 차별받는 그런 비정규직 노동자로 숨죽이면서 팔이 목숨으로 잊고 싶지 않아서 3년 전부터 노동조합 만들어서 지금은 3만 명이 넘는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성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정규직화하겠다는 것에 희망을 갖고 더 열심히 학교에 온몸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학교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지금껏 20년이 넘도록 이 정부가 착취해왔고 이제는 시행할 때가 됐는데도 아직도 1년 된 사람이나 20년 된 사람이나 똑같은 급여를 주면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15만 명을 우롱하고 이렇게 차별하고 짓밟고 있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키우는 부모입니다. 내 아이가 자라서 또 내 학교에 혹시 와서 근무할 수도 있다는 이 생각에 80만원대 급여 받으면서 그 아이가 이 세상에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제가 가진 것도 없어서 내 아이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전부 나은 세상, 내 아이가 조금은 더 힘들게 살아가는 이런 세상, 이 세상을 물려주고자 이 노동조합을 시작을 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한 것도 당연한 거지만 그리고 일한 만큼의 노동의 대가를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80만원 급여 받으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이들 교육은커녕 정말 내 아이에게 교육 하나 정말 시키기도 힘들고 제 미래가 아무것도 준비할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천만 명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아마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대표기관인 이 학교에서부터 개선하라고, 그리고 비정규직일지라도 조금은 세상을 좀 살 수 있게라도 해달라고 이렇게 노동조합 시작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성 노동자들이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이 노동조합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일한 만큼의 노동의 대가를 달라고 교육부 앞에서 삭발을 하고 60일이 다 될 동안 노숙농성을 하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렇게 해도 개선이 안 되고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이제는 단식을 결심하고 20명에 달하는 간부들이 지금 5일째 단식을 하면서 힘든 여름을 투쟁을 함께 하면서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청와대에 1인실, 청와대 앞쪽에 1인실을 하고 있는데 경찰 두 분이 저보고 1인실 아무 때나 이렇게 장소에서 하고 있는데 더 안쪽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여기가 1인실 장소 아니냐 막 맞대요. 근데 왜 들어가라 하냐 하니까 무조건 하여튼 안쪽으로 좀 들어가 달래요.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근데도 더 안쪽으로 들어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 요즘 1인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정말 문제야 이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얼마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또 많은 시민들이 살기 힘들었으면 그렇게 많은 1인시를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 힘든 상황에서 할 일 없이 거기에서 1인시 하겠습니까? 그만큼 세상 살기가 힘들고 너무너무 차별받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 앞에 와서 1인시라도 해서 호소하고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이 광경을 보고 지나가는 시민들이 경찰을 보고 뭐라 했습니다. 왜 1인시 하는 노동자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냐고 그랬더니만 지나가는 시민 그 두 분이 항의를 하자 그분한테 하는 말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 아는 사람이냐고 하면서 그 시민을 에워싸고 억압을 하는 겁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거기서 1인시 1시간 하는데 그렇게 뭐가 잘못됐다고, 그리고 분명히 1인시 장소에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비정규직이라고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차별에 대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무시하는 그 태도를 보면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5일간 밥을 굶은 데다가 물만 먹고 지금 있는 상황에 제대로 모든 것 지켜서 법이 하라는 대로 지키면서 이제까지 60일이 다 되게 교육부 앞에서 아무런 마찰 한 번 없이 농성을 해왔습니다. 경찰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이쪽으로 가라면 이쪽으로 가고 그렇게 다 해왔습니다. 근데 오늘 그런 식으로 비웃고 무시하는 태도 그리고 함부로 하고 비정규직이라고 무시하는 그 태도에 제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사이 제가 내려오지 않자 우리 지부장님들 위원장 구하겠다고 함께 하겠다고 청와대 쪽으로 올려오려고 하니까 그 소동을 피우면서 폭력을 가하고 뺨을 때리면서 지부장님들을 막았습니다. 정말 한국 사회에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정규적으로 살고 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제가 정말 못났다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을 함께 해야 된다 생각하면서 떳떳하게 학교에 아이들 급식을 책임지면서 초록 100명의 아이들을 엄마의 마음으로 열정을 담아서 그 아이들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이렇게 학교 급식 조리사로 일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여성 노동자들을 이렇게 함부로 하고 제가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정말 살고 있다는 게 처음으로 정말 오늘 그 경찰들이 하는 소행머리를 보면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게 너무너무 진짜 억울하고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시민으로 있으면서 경찰이 시민을 폭행하고 억압하고 정부가 바뀌더니만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러한 일이 무수히 많았겠지만 제가 오늘 직접 이렇게 당하고 우리 지부장님들이 이렇게 당하고 같은 시민으로서 경찰이 어떤 짓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하루 취재 방문 온 우리의 일반노조 대구 위원장님 폭행을 당하고 있는 우리 학교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고 이렇게 했더니만 연행에 갔습니다. 경찰이 시민들 보호하라고 있는 거지 대통령 한 사람 보호하라고 경찰이 있습니까? 이러한 사회 반드시 여성 노동자이지만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15만 학교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 40대 여성 노동자들이 주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전부 다 부모님들입니다. 내 아이의 조금이라도 나은 그런 세상 내 아이가 내 아이에게 물려줄 거 저는 없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 것도 아니고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아이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거는 내 아이가 조금이라도 나은 세상에서 사는 거 이거 하나 물려주려고 이렇게 열심히 모든 걸 다 버리고 집도 버리고 나와서 이렇게 비정규직 노동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그런 경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럼 경찰 국민의 세금으로 주고 있는데 폭력을 가하는 여성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이런 경찰 뭐 할 겁니까? 그리고 연예계에서 저렇게 감금하고 있는 종로경찰서 빨리 연행을 풀어내고 우리 동지를 우리 품으로 빨리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무기한 단식투쟁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교육부가